여러분, 안녕하세요. 한글 정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우리 모음의 발음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. 여기 지금 있는 거 보이시죠? 왜, 위. 이 왜, 위가 사람들이 이제 이게 이중 모음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. 사실은 단모음입니다. 단모음. 단모음이지만 그 한국어 어문 규정에 보면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사실은 요즘은 이중모음으로 더 발음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차이가 있고 왜 단모음이면서 이중모음이 되는지 발음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왜위 있어요. 이중모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, 이건 단모음이에요. 처음에 아 하고 벌렸을 때와 끝날 때 입모양의 소리가 똑같아요. 이 성대의 모양이 변하지가 않아요. 아. 그런데 야 같은 경우 있잖아. 야는 이부터 이야. 이야. 그래서 이와 아, 야가 붙잖아. 이야. 입모양은 이로 시작하는데 이야. 그래서 발음 구조의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이중모음이에요. 이거는 잘 보세요. 왜? 왜?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단모음으로 된 거죠. 왜? 왜? 왜 하나로? 이것도 위. 왜? 근데 잘 한번 본인들이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. 우리가 왜? 왜? 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. 그러면 실제 생활에 쓰이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먼저 왜부터 해볼게요. 왜? 왜? 한번 가보세요. 뭐죠? 참 왜? 두 가지 발음을 참외를 참외라고 하는 분들, 차, 외. 첫 번째, 우리가 단모음으로 발음할 때는 참외, 참외. 이렇게 단모음으로 발음을 합니다. 그런데 이중모음으로 이걸 발음을 할 때는 그대로 참이 있고, 참, 외가 됩니다. 참외, 참외, 참외. 참외가 아니고 참외, 참외. 그래서 아까는 참외해서 단모음으로 발음을 했지만 두 번째는 참오해, 참오해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. 왜 할머니, 왜 할머니, 왜 할머니, 왜 할머니 두 가지 다 발음이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그 왜라는 발음은 단모음이지만 이렇게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국립국어원이나 이런 데서 나온 사전 같은 거를 보시고 큰 사전을 보시면 발음 기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참외와 참외와 참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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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단모음. 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참외가 같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두 가지 발음이 다 맞는 거예요. 그래서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으로 쓸수 있다.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게 모양이 이렇게 뭐 오와 이가 결합되고 우와 이가 결합된 것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저는 이중모음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.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아이들한테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어 너무 어렵거든요.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이중모음 할때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단모음이면서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읽어보세요. 위로, 위로, 위로. 요즘은 위로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. 오히려 지금 제가 두 번째 한 것처럼 위로, 위로. 위자가 바뀌었잖아요. 위로, 위로. 그런데 발음 규정을 찾아보시면 그때는 이 발음 하나밖에 없어요. 발음 기호가. 아까 참외는 두 개가 있었잖아요. 참외와 참외가 있었는데 위로는 그냥 위로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위로, 위로 다른 발음이지만 표현할 다른 모음이 없는 거예요, 이때는. 그래서 그냥 그 발음 기호상으로는 위로가 있는데 이거는 단모음도 되고 이중모음으로 된다. 그런데 이 위로라는 이 글자만 써준 이유는 따로 이 위자를 표현할 만한 다른 대체, 이중모음으로 소리 나는 발음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이위 하나만 써주지만 이중 몸으로 발음한 걸 인정한다라고
이렇게 규정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, 뭐, 한국에서 잘 알아듣고 똘똘한 아이들은 단모음, 이중모음 구분해서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, 미국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두 가지를 다 얘기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가르쳐 주시고, 그렇지만 단모음으로 발음해도 되고, 이중모음으로 발음해도 된다는 것을 잘 아셔서,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면 아이들이 질문할 때, 혹은 또 그걸 들었을 때, 헷갈리지 않고 지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.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